잘 가서 또 민망하고. 난 아무렇지 않은데. 난 마냥 좋다네. 제가 좀 보수적인가 봐요. 제 좀 연애 세포가 조금 살아난 것 같지 않을 수 있지? 벌써 살아나긴 좀 그렇고. 벌써 살아나긴 좀 그렇고. 근데 왜 나는 같은 여잔데 언니 눈을 못 쳐다보겠지? 아, 날씨 너무 좋다. 실내를 가긴 너무 아까운 날씨였어. 이렇게 날씨도 좋으니까 밥을 식당 가서 먹지 말고 야외에서 한강 갈까? 한강? 봄은 또 아. 비 둘러보니까 나도 끝나고 둘러보니까. 비둘기도 커플로 있었네. 아니야. 이 시간에 이렇게 한강에 나와서 피크닉을 즐기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스케줄이 없는 날 전 밖에 나와서 먹는 거 진짜 좋아해요. 아, 자주 나와요? 왜? 자주 못 나오는구나, 이렇게. 혼자는 많이 안 그래요. 아, 진짜? 햇빛 등쪽 여기 앉아요. 이쯤이 딱 좋을 것 같아. 아, 나 너무 웃긴다. 근데 같은 음식도 이런 상황에서 먹으면 진짜 맛있잖아요. 난 늘 하던 거니까. 너무 웃겨. 언니랑 지금 여기 피크닉 하는 거. 아, 저런 거는 해보고 싶긴 했었어요. 처음 해봤는데 낮에 돗자리를 깔고 저런 걸 처음 해봤어요. 이렇게. 아, 너무 여자해. 야, 화면이 진짜 이쁘게 나오네. 화사하다, 화사해. 화사, 영화 필름처럼 어느 감독님이 잘 찍었네. 보통 너네 참 예쁘다라고 해주면 더 좋을 텐데 화면이 참 예쁘게 나온다. 아니, 그러니까 너네를 잘 담았다. 두 분이 너무 이쁘시고. 카메라가. 네. 근데 진짜 덥다. 벗어요, 언니. 이거 벗을까? 등이 막 달아오르는데? 달아오르는데? 달아오른다는 표현. 보통 햇빛 때문에 달아오른다는 표현 아시잖아. 언니한테 쓰는 거 아니야? 바로. 아, 등이 뜨겁네요. 아, 뜨거워요. 만나자마자 러브 뮤지엄 갔다가 와서 피크닉하고 등이 달아오르고. 나는 이런 걸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진짜? 되게 설레요. 아우, 같은 여자끼리인데도 설레더라고. 나도 너무 부러워. 한 번도 저래 본 적이 없어요. 먹어봅시다. 근데 왜 하필 우리가 멕시칸 음식을 먹기로 했는지 그거 이유 알아요? 저는 지민 씨의 어떤 연애를 좀 더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을 존중하여 일부러 이런 메뉴를 골랐다. 멕시칸이랑 연애랑 뭔 상관이야? 그냥 맛있으니까 먹는 건 줄 알았죠, 그쵸? 네. 근데 이 아보카도 실제로 얘가 별명이 있어요. 아보카도? 아보카도가 별명이 있어요. 아보카도 별명이요? 그 아즈텍에서는 그 얘를 나무라고 불렀대요. 나무라고 불렀대요. 네? 이게 생긴 게 예. 뭐라고요? 세더라고. 이거 다 나가요 방송에? 이거 같이 얘기해. 저희 뭐 패스트로 스케치로 돌리는 거 아니죠? 이 아보카도의 별명이 나무인데. 왜 이거에 빵 터지는 거야? 자기도 터져 나무가 보는 사람들? 다 터졌네. 신체 부위잖아요. 근데 이 남성 호르몬을 만들 때 꼭 필요한 게 비타민 B6인데 이 B6가 정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나 이거는 이제 성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만드는데 매우 도움이 됐던 거죠. 아보카도 남자분들 많이 살 것 같아. 네. 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많이 먹고 있습니다. 네. 아, 저거 알고 있었어요. 네. 발 빠른 사람이네. 무슨 과일 좋아하세요, 여러분? 아보카도요. 이런 좀 성성이. 근데 저는 원래 이런 식재료들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 식재료들만 모아가지고 샐러드도 많이 먹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 딸기 주스도 딸기 주스 안 먹을? 네. 목마르니까? 딸기 주스에는 네. 혈액순환을 돕는 물질들이 되게 많이 들어있어서 이게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뭔가 성적으로 이렇게 뿜뿜 하려면 네. 혈액이 잘 돌아야 되는 저렇게 거잖아요. 나와. 그러면 딸기 주스랑 아보카도를 먹고 좀 더 분위기가 확 좋아질 확률이 높은 거죠. 뭐 음식을 드셔도 그거 하나에 뭔 다 이유를 알고 다 드시네. 아니, 전날 먹은 음식 다 그랬어요. 원래 좀 스테미나에 누나가 좋은 걸 챙겨 먹어요. 스스로가.
많이 알았어요. 이제 앞으로 남자를 만나면 아보카도에 딸기 주스를 꼭 같이 그냥 티 안 나게. 셰프한테 저 아보카도 양념으로 넣어주세요. 근데 저거 되게 좋은 접근법인 것 같아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음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같이 먹으면 맞아. 약간 농담도 하면서 얼마나 서로 경계심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남자들도 저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야 이거 정력에 좋아 그러면 다 먹잖아요. 남자는 그런 얘기 하는데 여성분들끼리는 그런 얘기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저런 상식은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같이 방송했을 때 기억하는 지민 씨는 뭐랄까 난 연애 곧잘 하는 줄 알았어요. 사람도 되게 많이 만나고. 제가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떤가요? 실제로 맞아요. 실제로도 연애를 저는 못한다는 생각 안 했는데 결과를 보면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없으니까. 언니 지금 있으세요? 전 좀 전에 헤어졌어요. 얼마 전에. 헤어졌는데 마음은 아직 그 얘기하니까 좀 마음이 아프려고 하네. 날 죽는 거예요? 오 누나도 헤어지면 마음이 아파? 항상 냉철하니까. 다 아무 상관없는 거죠. 나 완전 식음전폐하고 막 그래요. 헤어지면. 아, 세상 안 어울려. 힘들지. 전혀 안 그럴 것 같다고들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연애 경험 횟수는? 나 이런 거 물어봐도 돼? 두 번. 아, 진짜? 정말 깊게 사귄 건 두 번이고. 썸이 있긴 있었는데. 썸도 보름 이상 못 가본 것 같아요. 남자들끼리는 저런 얘기 진짜 안 하는데 그러니까. 처음 만나가지고 저 우린 진짜 처음 만나서 연애를 몇 번 했는지 막 이런 내밀한 얘기들을 막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저는 안 하죠. 안 하죠. 남자 안 하죠. 처음에 만났는데 저런 얘기 하죠. 미친. 맞아요. 진짜로? 절대 안 해요. 저희는 너무 일상대화인데 저희 여자분들은. 몇 살이었죠? 84년생. 생각보다 연애를 많이 안 했네요. 네. 아, 슬프네 뭐가. 근데 아직도 안 한다고 믿어요. 저는 못 하는 게 아니고. 갑자기 우울해졌어. 아니요, 근데 활동을 오래 했잖아요. 활동하면서 이쪽 업계에서 연애를 한다는 게. 근데 연애하는 게 어렵죠. 뭐 소문도 날 거 쉽지가 않지. 그리고 이쪽 일을 모르는 사람과 연애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로운 인맥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일단 1번은 나고 또 2번은 제가 이따가 준비한 모종의 매니 하나 있어요. 매니요? 아, 소개시켜주는 건가? 아, 새로운 만남 잘 못하는데. 아, 이따 의상은 좀 새로운 거 하나 준비. 새로운 게 없는데 안에 예쁜 속옷을 입고 보긴 했는데. 야 이거 멘트. 아니 의상이 없으니까 비키니인 척. 풀장에서 만나면 되잖아. 소개팅을 처음 해봤어요, 이날. 아, 해주신 거예요, 소개팅을? 네. 소개받아본 적도 없고, 남자를. 그럼 연애는 어떻게 했어요? 연애요? 네. 자연스럽게 아는 사람. 남자친구 앞에서 쌩얼로 있으세요? 아예 쌩얼? 비비도 안 바르고? 비비바로 같이 잘 순 없잖아요. 비비바로 같이 잘 순 없잖아요. 잠을 잘 때 내가 그럼 여우를 질문해 봅시다. 아니요. 질문 안 받을게요. 아 너무 세져가지고. 남자 확실히 남자들은 처음 만나가지고 굉장히 서먹서먹하고 친해지는데 오래 걸리는데 여자분들은 정말 빨리 친해지네. 수다가 되게 확. 올라가죠, 온도가. 남자들은 술을 안 마시면 저렇게 오랜 시간 같이 안 있는 것 같아요. 뭐 아, 운동을 하는지. 우리는 술을 어떻게 마시는지에 대한 얘기만 해도 맞아. 재밌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남자끼리 저길 안 가죠. 아예. 갈 수가 없죠. 궁상마저 보이지. 궁상마저 보여. 저 피크닉을 갈 수가 없죠. 야외 되게 나쁘지 않게 나왔어. 피부가 나쁘지 않아. 생각보다 날렸어. 피부를 좋아. 나 좀 걱정했어. 우리 지금 그것만 보여. 아, 그게. 아 지금 이 대화의 내용보다는 네 지금 피부만 보고 있어요. 피부도 굉장히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중요해요. 와, 진짜 잘 알아요. 이렇게 떴었는데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이야 VCR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남녀의 차이가 아주 크네. 네. 잘 나왔어. 잘 나왔어. 근데 일단 누굴 만나러 갔는지 궁금한데. 그러니까 소개팅 어디.
방송국? 다시 방송국인데? 주식회사 정근당 대표 그니그니 김정근입니다. 연애 초짜들, 연애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정말 대단한 분을 모셨습니다. 그 팟캐스트를 하나 하고 계셔서 저희가 같이 녹음을 게스트로 잠깐 했어요. 연애 고민 상담해주는 네네네, 팟캐스트군요. 그러니까. 두 분 지금 이제 봄에 막 꽃 피고 그러는데 현재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뭐... 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네. 저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 있어요? 바로 똥 여러분들입니다. 아우 뭐래? 아우 뭐래? 뭐래?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달려붙는 거 아니야. 옛날에 아, 그럼 지금 이제 낚였다고. 사귀는 사람 없다는 거죠? 지금 없죠. 지금 없고 있어도 근데 솔직히 안 밝힐 거예요. 공개연애는 힘들더라고요. 네. 공개연애는 힘들더라고요.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사연을 한번 만나 볼게요. 한 모임에서 만나게 된 남자와 3개월 정도 뜨겁게 사귀었어요. 한 모임에서 만나게 된 남자와 3개월 정도 뜨겁게 사귀었어요. 내가 읽으면 안 될까?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성격 차이가 너무나다 보니 도저히 더 사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헤어지고 나서 2주쯤 됐을 때 술 마시고 제가 먼저 연락을 하게 됐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우리의 관계도 묘하게 달라졌죠. 성격이 예. 맞지 않아 헤어지긴 했지만 당분간 이렇게 외로움을 잊으면서 다음 사람을 기다리는 건 어떨까요? 한 번 헤어진 사이인데 다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중간에 네. 최자 씨랑 성혁 씨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최자 씨한테 네. 물어보자 네. 최자 씨는 네.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떠들썩한 연애도 해봤잖아요. 네, 네. 근데 떠들썩한 연애도 해봤잖아요. 네, 네. 근데 한번 헤어졌는데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건 사실 없다고 보는데요. 사실. 불가능한 건 사실 없다고 보는데요. 사실. 뭔가 안 맞아서 헤어진 게 맞으니까. 그렇지. 헤어질 때도 숨 한번 고민을 하고 헤어졌을 거 아니에요. 다시 만나도 조금 더 힘들지 않을까. 또 그 문제로 네. 또 갈등이 생긴다. 네, 성혁 씨. 아, 저는 궁금합니다. 딱 진지해. 딱 한 번의 기회는 줄 것 같아요. 기회는 줄 것 같아요. 기회를 준다고요? 아니, 왕자병이 제대로 걸렸네. 너무 기동한자인데? 오 마이 갓. 아니, 여자친구가 바람을 폈거나 그래서 한 번 헤어졌었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정말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그 여자친구가 엄청 매달린 거야. 오빠 한 번만, 한 번만 만나줘, 한 번만. 그게 아니고요. 머릿속에 복잡해졌다. 그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무리 잘못해도 한 번은 기회를 다시 준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금방. 그분한테 기회를 드린 게 아니고요. 포장이 안 돼. 오해가 있어서 네. 사람이 이렇게 어긋나면 아 오해로 헤어질 수도 있죠. 네, 네. 그렇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했는데 제가 기회를 준다는 말은 그거는 정말 제가 그... 나 자신에게 예, 제 자신에게, 자신에게 기회를 한 번 정도 자체. 자,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는 올 봄 결혼을 앞둔 33살 여성입니다. 평범한 저를 아껴주고 많이 사랑해주는 남자친구와 다르게 전 좋지도 그렇지도 싫지도 않은 그런 감정으로 연인 관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뜻밖의 프로포즈를 받았습니다. 사실 제 남자친구는 인테리어 사업으로 자수성가한 능력 좋은 CEO인데요. 얼마 전 저의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라 쉽게 그 사람의 프로포즈를 뿌리칠 수가 없더라고요. 어떻게? 근데 이런 사연 한 문장에서 남았어. 있어요? 돈 때문에 하는 이 결혼 이대로 해도 괜찮을까요? 사랑과 돈, 돈과 사랑. 저는 지금 당장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돈이 있기 때문에 전 무조건 사랑해야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 제가. 그래도 급식비 정도는 나오니까. 그렇죠. 진짜 사랑하는데 빚도 있고 네. 부양 가족도 많아. 혼자 산다고요, 그래서. 큰 형님, 오늘 저한테 왜 혼자 산다니까요. 조건만 보고 결혼하는 건 사실 조건들이 사라지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결혼 생활이. 근데 사랑만 보고 결혼했을 때 그럼 또 그 사랑이 영원하느냐. 사랑이 식으면. 저 그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결혼, 아, 어려워. 현실이래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연애야 뭐 뭐도 없고 뭐도 없고 그래도 좋으면 만나는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희철 씨 그렇죠? 말대로 내 조건도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본인의 조건. 현실이 또 있으니까 이상과 현실 사이에서 어떻게 보면 합의점을 찾는 과정인 거죠. 이거는 예전에 이수일과 심순의 시절부터 그렇죠. 너무 옛날인데요. 그치, 너무 올드. 천사 시대에도 사랑을 했어요. 네. 그때도 조건 봤을 거야. 형님 죄송한데 이러다 아단과 2부까지 가시겠어요? 이거 나왔다.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총점 차트 있잖아요. 각각 뭐에 어떤 가중치를 두고 뭐 이렇게 했을 때 두루두루 나쁘지 않으면 하는 게 결혼인 것 같기도 해요. 자, 마지막 사연. 저는 피부샵에서 일하고 있어요. 오랫동안 일만 하다 보니 40대까지 솔로네요. 물론 저도 연애를 꿈꾸며 마음이 설레기도 한답니다. 저는 기댈 수 있고 안정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좋은데 그런 남자들은 이미 결혼을 한 거죠. 없더라고. 있을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 요즘은 없더라고. 다 장가 갔더라고.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제 나이가 되도록 솔로인 남자들을 보면 왠지 개인적이고 자유분방하고 철없는 남자일 것 같아서 끌리지가 않아요. 이분이 나이가 40대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문제야. 그냥. 그렇다 보니까 40대까지 솔로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렇다 보니까 그쪽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야단 맞는데 야단 맞아. 당황했다. 김정근 야단 맞아. 정근이 어떻게 해. 이분이랑 조금 비슷한 게 그러니까 저는 제 주변에서 야 너 계속 나이 먹는데 연애라도 해라. 뭐 누구라도 사귀어야 되지 않겠냐. 나이랑 약간 결부시켜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자기 삶 잘 살고 돈도 그냥 알아서 벌고 성격도 나쁘지 않고 이런 사람이 그냥 나처럼 맨날 집에만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없어요. 있을 거야. 아직 보니까 없더라고. 이 얘기의 결론 그렇게 집에 있기 좋아하는데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김인 씨 같은 스타일은 그럼 어디로 가면 돼요? 귀찮아서 안 나가거든요, 잘. 근데 지민 씨는 미안해. 소개팅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어색해요. 여러 번 소개팅은 어색해요. 아니어도 소개팅까지는 아니어도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 좀 많이 나가야지. 네 다섯 명 이러면 맞아. 그냥 가는 거야. 근데 그게 좀 부담스럽다고. 무조건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야 그래야지 되는데. 그래야지 만나. 무조건 한 네 다섯 명 있으면. 많이 만나면 만나볼수록 그중에 또 옥석이 이렇게. 맞아. 옥석을 가려내는 눈이 생겨야 돼. 와, 몇 년 만인 것 같아. 이렇게 어색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